제가 이번 주 뉴스들을 봤는데 아무래도 요새는 또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아주 막 재밌고 막 의미 있는 뉴스보다는 그 이런 실적 발표를 하는 뉴스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는 이 실적과 또 연계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전염병 사태 이후로 회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제 큰 그림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관련된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실적 발표와 관련을 해가지고 일단 가장 이 실적 발표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이 네이버 카카오였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IT 뉴스를 다루다 보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박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 주식을 많이 보는 편인데 가끔씩 네이버 카카오가 좀 월등하게 많이 올랐어요. 다른 주식에 비해서. 아, 지금 입 그리시는 거예요? 한박웃음입니다. 한박웃음. 이거 한박웃음이 아니죠. 이게 한박웃음이죠. 아무튼 일단 가장 눈에 띈 건 네이버 카카오였어요. 아무래도 이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그 이 단어가 엄청 이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이 급부상을 했는데 이 언택트라는 게 이 컨택트의 반대말이죠. 컨택트가 이제 접촉하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컨택트를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언택트 접촉하지 않다 비대면 이런 키워드가 올라오면서 IT 업계가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바웃음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카카오만 하더라도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23%가 늘어났대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카카오가 요새 하고 있는 게 뭐 채팅창 광고, 뭐 테크핀이 아마 그 테크 파이낸스 줄임말인가요? 이런 카카오가 했던 사업들이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와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한바구음을 지을 수가 있었다. 네이버도 전년 1분기 대비해가지고 14% 늘었고 영업이익도 7%가 늘었다. 이제 네이버는 아무래도 카카오보다 이제 회사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14%긴 하지만은 이 모두 어려운 이 시국에 이 14% 작아 보이지만은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숫자예요. 적지 않은 숫자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 웹툰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언택트와 맞물리는 사업들이죠. 그리고 이제 쇼핑도 증가하고 특히 뭐 스마트 스토어가 전년 대비에 56% 증가했다고 하고 네이버 페이 시장도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5조 원을 돌파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바구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만 좋을 수가 없죠. NHN도 빠지면 섭섭합니다. NHN도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그래서 이 NHN도 이 팬데믹 사태에도 불구하고 언택트 소비가 증가했다. 그 중에는 일본의 라인 디즈니 쯔무쯔무 여기서 이제 좀 매출 나왔고 요괴워치 푸니푸니와 쯔무쯔무에서 이제 매출 상승이 더해졌다. 아는 건가요? 뭐라고요? 저 아는 거예요 저거? 이거 아세요? 쯔무쯔무 좋아하세요?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요즘 또 시국인지라 이쯤에서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가장 이제 멱살 잡고 캐리한 사업이 이제 이거죠. 저는 페이코 잘 쓰는데 가끔씩 뭐 페이코로 결제하면 막 할인을 되는 뭐 그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페이코를 잘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할인해준다 그래가지고 페이코 가입해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요즘 이런 페이 모듈들이 페이 시스템들이 그냥 뭐 계좌 입력하고 비밀번호만 치면 바로 결제되는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페이코라는 사업이 전년 동기 대비 31%나 성장해가지고 NHN이 이제 이번 분기에 좋은 결과를 내는데 이 페이코도 많이 일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언택트의 대명사 게임 관련 업계도 아직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새가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뭐 발표를 한 회사도 있고 안 한 회사도 있는데 이 세 개 3N이라고 부르나 봐요. NC, 넷마블, 넥슨. 3N 유명하죠. 스마일 게이트가 제일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회사 규모로 뭐 보면 클 텐데 보통 이제 게임 업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 3. 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아, 그걸 3N이라 그래요? 네.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거.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이 세 회사도 전형적으로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부상함에 따라서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게임 관련 회사들인데 아직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진 않았으나 뭐 다음 주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NC는 228%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엄청나네요. 넷마블도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넥슨은 반대로 이제 떨어질 것 같다. 그래서 뭐 아직 뭐 모든 회사의 뭐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실적이 공개된 회사들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이 상대적으로 언택트가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뭐 이런 제조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아무래도 좀 지고 뭐 언택트 키워드에 부합하는 뭐 카카오와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많이 입은 모양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이 뉴스가. 아, 저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기사를 봤었는데, 네, 말 그대로 제조업은 이제 언택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그 자리를 좀 자동화를 이번 기회에 많이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기계 로봇 같은 걸로 대체가 됐다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되돌아가진 않을 거다. 아, 그럼 직원들한테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이슈가.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 제조업 관련 직업이 많이 좀 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특히 제조업 중에 시총 3위를 지켜오던 현대차가 올해 들어서 5위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서 코로나 확산을 기점으로 10위권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아, 원래 3위였구나. 그래가지고 뭐 5월 8일까지만 해도 9위를 지켰지만 또 증시가 떨어져가지고 또 10월까지 또 자동으로 밀리고 또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포스코는 각각 이 사태 이후로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아무래도 이 세 개가 아마 제조업 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이고. 제조업 이제 회사들이 조금 지는 추세고 이제 언택트 키워드와 이제 부합하는 회사들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이제 시총 순위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그래가지고 언택트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이 전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코로나 사태 이후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사태에 있어서 기업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한다.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분명한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직군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데 이런 직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근무의 형태를 바꾸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뭐 다수가 밀집해서 단말기와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콜센터, 아니면 직접 편의점 같이 방문해서 구매해야 되는 소매업체, 뭐 그리고 뭐 현장 업무 운송업체, 이런 업체들이 아마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근데 콜센터는 그냥 재택근무해도 되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인트라넷에서 뭔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콜센터 같은 경우에. 근데 인트라넷도 아주 보안성만 괜찮다면은 인터넷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기술적인 이유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많죠. 그것도 교체를 하려면은 다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들은, 초반에 보여드린 뉴스들은 아무래도 이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 시즌과 이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이제 업계에서 이제 어떤 움직임들이 있나 살펴보려고 한번 이런 뉴스들을 초반에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저희는 IT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뉴스다 보니까 이 IT 업계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 팬데믹에 있어가지고 약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더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저 바다 건너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저희 나라는 재택근무라는 말이 좀 유행했잖아요. 외국에서는 WFH, Work From Home이라는 단어가 키워드가 부상 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 Work From Home 정책이 이제 IT 업계에서도 널리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구글의 최고 경영자 썬다 피차이 형이죠. 썬다 피차이 형님도 이 구글 직원 대부분을 아마 2020년이 끝나기 전까지 재택근무를 시킬 것 같다. 그래서 구글 직원들도 남은 2020년까지는 재택근무를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오피스로 리턴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마 6월이나 7월부터 아마 회사에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출근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개발자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집에서 강제적으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강제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럴 것 같네요, 뭔가. 그러면은 다른 IT 공룡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은 똑같은 형님이에요. 이 잭 프라이드맨. 베스트셀링 워서요. 베스트셀링 워서라고요? 네. 레모네이드 라이프. 뭘 파시는데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라이프라는 아이 라이트. 이거 잘 나가시는 분인가 보네. 아무튼 잘 파시는 분이 작성을 했는데, 구글이 2020년까지 이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면은 페이스북 또한 2020년이 끝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아마 모르겠는데 지금은 재택근무를 실시하지만 옥토버, 10월부터 천천히 이제 출근을 시작할 것 같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적어도 재택근무를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 또 슬랙이 나오네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나오는데 갑자기 얘가 나와도 됩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슬랙 좋아하시잖아요. 슬랙. 이 슬랙도 얘도 좀 낄 때를 좀 껴야 되는데, 슬랙도 아무튼 September, 9월이죠. 9월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출근을 실시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재택근무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최소 10월까지는 work from home을 할 것 같다. 10월부터 천천히 출근을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아마존은 되게 특이한 게 이 사람들은 재택근무를 넘어가지고 아예 재택근무를 하는 풀타임 워커 1000명을 하이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work from home 엠플로이를 1000명을 뽑겠다. 근데 풀타임이에요. 풀 베네핏 모든 정규직과 똑같은 조건에. 근데 개발자는 할 수 있어요 저렇게.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한다는 거죠. 저게 많이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존에서는. 제가 미국에서 아마존 인턴을 했을 때 여름 방학 동안에만 인턴만 만 명 넘게 뽑았었어요. 매년 인턴만 매년 만 명을 뽑는다? 만 명 넘게 뽑아요. 근데 그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정규직 전환되지 않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는 아마 붙어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어요. 인턴만 만 명을 뽑는데 1000명 정도 풀타임은 많은 편은 아니다. 아 그쵸. 좋은 의견이네요. 그쵸. 그래서 외국의 IT 공룡들도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회사 정책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회사 정책의 변화가 있으면은 회사 제품에 관련해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택근무를 하면은 이 모여서 일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여서 일하는 게 힘들어지면은 그 제품에도 영향이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이게 아무리 개발자여도 만나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얼굴 보고 표정 보고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음성 미팅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얼굴 대 얼굴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효과가 있지. 맞아요. 사실 그 화상회의로 뭐라고 하면은 그냥 음성으로 누르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품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팬데믹 사태를 맞아서 윈도우의 미래도 달라질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변화를 시사하는 증거들이 많이 잡혔다고 해요. 일단은 업데이트 처리 방식을 바꿨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업데이트 처리 방식을 바꿨냐면은 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따로따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신기능과 특징이 없다. 그리고 큰 변화도 없다. 이게 뭐 변화라면 변화라고 볼 수 있겠는데 보통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시기에 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도입을 하는데 신기능과 특징과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5월 1일부로 윈도우 업데이트 릴리즈를 중지하고 이 보안 패치만 배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 상태 시스템을 유지하느라 IT 부서가 이제 소규모 업데이트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소규모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여러 명에서 동시에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고 각자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이제 재택에서 할 수가 있는데 다 같이 얼굴 맞대고 모여서 이렇게 큰 업데이트 할 만한 것들은 아무래도 재택으로 하면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2년에 걸쳐서 걸릴 디지털 변화가 불과 2개월 만에 일어났다. 이런 변화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의 개선도 빨리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 사태에 맞아가지고 이 윈도우 OS도 과연 윈도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하는데 여태껏 이 윈도우 운영체제라는 게 이 개인의 최적화가 되어가지고 뭐 소프트웨어들이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팀즈나 뭐 다른 형태의 협업 도구가 윈도우에 직접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윈도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 같다. 야 근데 이런 변화를 좀 더 일찍 미리 준비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빌 게이츠는 사실 계속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계속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했으면은 아, 물론 빌 게이츠가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뭐 영향을 안 주고 있죠 아마 직접 경영에는. 뭐 그래서 그리고 아예 그 보드 멤버로 해서 빠진다고 또 뉴스가 났었어요 예전에 네, 최근에.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면 윈도우즈가 한 번 더 뭔가 껑충 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 뭐 모든 사용자에게 이제 원드라이브 기본 공간 기본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면서 또 클라우드 코인도 어느 정도 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격 협업은 미래의 업무 방식이 될 것이다. 아까 2년 만에 이루어질 디지털 변화가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년 뒤에는 아마 원격 협업을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게 되게 빨리 다가온 거죠. 그래서 원격 협업이라는 게 미래의 업무 방식이 될 것이고 윈도우의 미래도
반영이 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여러 다양한 협업 관련 응용들이 추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윈도우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이제 서피스라는 노트북을 만들고 있는데 카메라 기능이 아주 중요하게 이제 떠오른 거죠. 왜냐면 이제 협업에 있어가지고 카메라와 마이크는 거의 이제 필수로 자리 잡았으니까 이제 노트북의 당분간 경쟁력은 누가 더 좋은 카메라를 장착을 할 것이냐. 아니 근데 화상 채팅을 하는데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가 안 좋은 노트북보다 전 카메라가 좋은 노트북을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서피스의 경쟁 노트북들은 대부분 뭐 100만 화소와 720 해상도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데 서피스는 전면 카메라를 500만 화소에 1080 이 FHD 해상도도 촬영할 수 있도록 이제 업그레이드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웹캠이 중요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뭐 조명도 중요해졌고 사람들이 이제 촬영 전문가가 되어가는 거죠. 웹캠은 다른 세상으로 향하는 창이 됐다.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필수로 가져야 할 그런 장비 중에 하나가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기업들도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맞아. 그렇지 않으면은 기업이 좀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보안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 보안과 관련돼서 아마 새로운 상황이 나올 거라는 거죠. 데이터 보안이 갈수록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보안에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출장과 미팅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물리적인 이 오프라인의 공격은 축소가 될 것 같다. 공격은 축소가 되겠지만은 원격 근무자 수가 늘어나면서 공격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회사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회의 같은 거나 중요한 미팅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원격의 시대가 오면서 이제 중요한 미팅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나게 좋은 뉴스죠. 회사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온라인으로 한다 라고 한다면은 해커들한테는 이보다 좋은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안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는데 이 SK인포섹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보안 위협도 커졌다. 이걸 한번 가져오고 싶었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21%가 증가했,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21% 그 보안 위협이, 사이버 보안 위협이 21%나 증가했다. 라고 하고, 특히 3월, 이번 연도 3월에는 62만 건의 공격 행위가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그런 보안 위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또 다른 뉴스는 이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한 보안 위협이 1분기에만 90만 건이 발견이 됐다 라고 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원격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이를 악용하는 뭐 보안 위협 뭐 예를 들어 뭐 스팸, 멀웨어, 랜섬웨어, 뭐 악성 웹사이트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커들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주 좋은 호재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글 또한 뭐 하루에 뭐 1800만 개의 피싱 메일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해커들이 아주 신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거지만은 여러분한테 뭐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나 메일이나 뭐 이런 게 오게 된다면은 절대 읽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는 거죠. 혹은 뭐 재난지원금 받아가세요. 뭐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지원금 받아가세요. 내일부터. 내일부터인가요? 네. 내일부터 뭐 직접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해야지 뭐 오는 문자 보고 이거 링크 들어가서 하시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원격 협업 툴이 이제 많이 퍼지게 될 건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뭐 회사와 관련된 뭐 중요한 비밀 혹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은 뭐 백신도 필수적으로 깔아야 되고 윈도우도 최신 버전으로 꼭 업데이트를 하셔야 잘 대처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시장이 큰 흐름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나와 관련되어가지고 뭐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뉴스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져온 뉴스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언택트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이 업계 관계자들이 이 여러 회사들, 기업들도 이 사태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변화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이 사태에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 실적이 나빠지고 바로 도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사들도 하루빨리 이 언택트와 관련된 정책을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제일 신난 거는 해커들이다. 그래서 보안 위협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